자, 이제 주유체급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고정 주유설비에 대해서 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주유관의 길이입니다. 자, 주유관의 길이는 뭐 천자에서 내려오는 현수식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5m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죠? 5m 이내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유설비랑 도로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격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죠? 그때 바로 4m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대지경계와의 거리, 부지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정 주유설비 여러 문제를 풀고 있어요. 고정 주유설비이기 때문에 고정 급유설비야. 이 부지경계는 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지금 고정 주유설비랑 부지경계선, 여기와의 거리는 2m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2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급유설비라면, 고정 급유설비라면 부지경계선과 1m 이상의 간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주유소에 캐노피가 있을 때 배관이 이렇게 캐노피 내부를 이렇게 통과한다면 점검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점검하기 어려우니까 한 개 이상을 뭐를 설치한다? 점검구를 설치한다. 한 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노피 외부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이렇게 배관을 설치했다면 약간 연장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네 글자 들어가는 거. 답이 뭐죠? 용접 이음으로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캐노피 외부 배관이 일광 열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열에 의해서. 자,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선 그럼 어떤 걸로 피복을 해줘야 돼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 단열재로 피복한다 라고 했던 거 아까 살펴봤습니다. 단열재로 피복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에 대해서 휘발유 주유량의 상한과 경유의 주유량 상한이 살짝 달랐습니다. 자, 그럼 휘발유는 몇 리터가 될까요, 여러분? 자, 일단 휘발유 경유 딱 위험물에서도 지정수량 차이가 나죠. 그것처럼 이쪽도 주유량이 휘발유가 더 적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로 하고요. 자, 경유는 200리터 이하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어차피 위험 등급도 다르고요. 지정수량도 그러니까 다르게 되겠죠. 조금 더 위험한 쪽이 휘발유니까 주유량도 100리터 이하, 조금 더 적은 주유량을 지금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유 시간의 상한입니다. 자, 셀프용 고정 주유설비이기 때문에 몇 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몇 분까지? 바로 4분 이하로 할 수 있다. 4분, 요거 숫자 기억해주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고정 주유설비에서는 주유를 받으려는 이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이런 설비를 다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장소의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너비 얼마 이상, 길이 얼마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여야 되겠다. 자, 이 장소를 갖다가 네 글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뭐 공지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무엇 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를 그렇죠. 주유공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주유공지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너비 기준은 어떻게 돼요? 너비는 15m. 그 다음에 길이는 이쪽은 6m가 되겠죠. 그죠? 15m, 6m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자, 담이나 벽의 일부분에 이렇게 유리를 부착했을 경우 있어요. 유리. 기억나시죠? 자, 유리가 지면에서 이렇게 통유리로 부착된 게 아닙니다. 지면에서 살짝 떨어져서 그 부분에 이제 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몇 센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이렇게 유리가 부착되어 있나요? 지면에서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숫자들이 지금 보통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꼭 풀어보지 않던 문제라도 아까 전에 내용 살펴봤던 것 중에 숫자들이 들어갔던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등급입니다, 여러분. 연면적 얼마를 기준으로 했죠? 연면적 100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죠? 2등급이면 600,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연면적 1000. 그 다음에 지정수량이 몇 배? 지정수량이 뭐만 하면은 거의 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뭐만 하면 거의 다 막 100배가 많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100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 지면에서 어디까지 높이를 6m 이상으로 하겠다.
대부분 높이도 6m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는 것을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1등급에 들어가는 것 중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자, 1번 지하 탱크 저장소, 자, 5번 간이 탱크 저장소, 7번 이동 탱크 저장소, 이런 것들은, 아, 뭐 이것도 없었죠. 얘도 없었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야. 없었다. 그럼 1등급이 아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는 어떤 저장할 때 뭔가 특수성, 그리고 위치가 좀 특이하잖아요. 지하에 저장하고, 간이 매우 이제 소량으로 저장하고, 얘는 움직여요, 저장소가. 그죠? 좀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것들은 그래도 안전성이 있다, 덜 위험하다,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덜 위험하다 해서 난이도 등급은 전부 다 3등급으로 들어가요. 얘네들은 또 뭐 안전거리 규정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3등급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4번, 아까 전에 별도로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요건데요. 우리 판매 취급서는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 40배 이하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뉘었어요. 자, 그 중에서 40배 이하를 2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죠. 그죠? 좀 더 상대적으로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게 더 위험하니까 이때 2등급으로 보고요. 1종을 어떻게 한다? 1종을 3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판매 취급소 2종이 2등급, 이거 숫자 똑같으니까 2종 2등급 이렇게 바로 알아주시면 돼요. 주의해야 될 거는 1종 1등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1종은 양이 작아서 1종이 된 거라서 난이도 등급은 3등급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뭐예요? 2번, 3번, 6번. 얘도 사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조소, 연면적이 1000이다. 괜찮죠, 그죠? 요 기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옥내 저장소, 처마 높이가, 그죠? 6m 이상이다. 그래서 2번, 3번, 6번까지 2, 3, 6 정답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통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조금 더 어렵다, 그런 문제는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옥외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그 중에서 1등급을 고르시오. 근데 아까처럼,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조금 단순히 나온 형태는 아니라 막 위험물도 나오고 수량 같은 것도 나와요. 그죠?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중 탱크나 뭐 해상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정 수량이 몇 배? 100배 이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말고는 이제 위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기 전에 육류는 항상 어떻게 한다? 제외해라.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육류를 제외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1번, 2번에 질산과 가산화수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제외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막 액표면적, 이거 괜히 막 지정수량 배수 구하고 있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바로 제외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육류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전에 또 기준이 있었는데요. 고체 위험물인 경우, 액체 위험물일 경우 두 가지를 나눌게요. 요거는 지정 탱크, 해상 탱크에 저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해 탱크 저장소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고체 위험물을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지정 탱크, 해상 탱크랑 똑같이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지정 수량의 배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액체 위험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하실 건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줘야 돼요.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액 표면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액 표면적이 얼마 이상? 40제곱미터 이상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고체나 아니면 지중이나 해상 탱크가 나오면 지정 수량의 배수를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근데 액체 위험물이 나오면 문제에서 액 표면적을 알려줘야죠.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3번에 이황화탄소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사류염의 특수인화물, 요거는 액체잖아요, 액체. 액체면 어떻게 한다? 액 표면적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500리터라고 그냥 수량만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아예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제외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정답이 몇 개? 이렇게 두 개. 4번, 5번으로만 고르시면 돼요. 4번, 5번. 아시겠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편인데요. 그래도 이 육류위험을 제외하고 3번, 액체가 나왔을 때 액표면적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그래도 문제를 풀만하실 겁니다. 아, 사실 4번, 5번 우리가 계산을 안 했네요. 4번, 5번은 실제 지성산 100배 이상 맞는지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유황은 여러분 지정수량이 몇 배예요? 몇 배가 아니라 몇 킬로예요? 100킬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14,000을 나눠가지고 100배 이상 나옵니다. 140 나오죠? 그 다음에 휘발유. 지정수량이 몇 리터죠? 200리터죠, 그죠? 그래서 이거 10만 리터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는 500배 나오네요. 해서 100배 이상이구나. 그래서 4번, 5번으로 골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 난이도 등급 1등급을 마무리하고요. 난이도 등급 2등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2등급에서 문제가 나온 건 없어요, 일단은. 1등급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연면적이 아까는 1등급은 1000이었죠. 여기는 이렇게 600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100배거든요, 1등급은. 그죠? 여러분 앞에 거 살펴보시면서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2등급이니까 덜 위험하잖아요. 10배 이상,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자, 근데 옥내 저장소는 아까 전에 뭐 단층 건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단층 건물이 아닌 거, 이외의 거. 그 다음에 뭐 100배 이상일 텐데 여기도 10배 이상 이렇게 됐고요.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이렇게 또 연면적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아까 전에 1등급 있죠? 그런 것들이랑 옆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덩어리 상태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 표시. 원래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었죠? 1등급에서. 여기서는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5 아니면 5에서 100제곱미터 미만까지 이렇게 해서 2등급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유취급소 한번 보세요. 주유취급소는 옥내 주유취급소. 실내에 들어가는 주유취급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일단 판매취급소 중에서 2종이 2등급으로 들어가고요. 1종은 3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3등급까지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등급까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2등급에서도 뭐 소화설비라든지 이런 능력 단위에 맞춰서 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에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